길은 바다를 만나 끝이 나는데 보령에서는 그 끝에서 다시 여정이 시작됩니다. 지금 보령에도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 뒤에 보이는 게 저게 보령 해저터널 시작뿐이에요. 저길 통과하면은 바다가 보인다고 하는데 조금 설레시죠? 자,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해저터널이 어떤 터널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기 보이니까 홍보관이 있어요. 홍보관에 가서 해설사님 만나서 터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눈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저기 보이네요. 홍보관이라고. 바닷속을 지나는 터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증은 풀고 가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야, 홍보관이 제법 잘 되어 있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저는 지나가다가 이 해저 터널이 궁금해서 왔어요. 이거 어떤 곳인지. 해저 터널.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보령 해저 터널은 예. 예. 길이가 예. 6.927km로 예. 네. 2010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21년 12월에 11년 만에 완공 개통이 됐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터널로선 지하 해저 터널은 제일 길겠네요. 보령 해저 터널은 보령시와 원산도 태안군을 잇는 77번 국도의 일부예요. 기존에는 원산도에서 대천항까지 원산 안면대교를 건너 안면도를 거쳐서 90분이 소요됐지만 해저 터널이 개통되고 10분으로 단축되었대요. 대단한 거는 해수면에서 80m를 더 내려가 암석층을 관통한 터널이 완공되기까지 흘린 땀방울이 아닐까요? 그간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네요. 물은 석탄층이 네. 섞여 있어서 예, 한번 발파를 하면 3에서 7m 정도 네.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물은 석탄층이 나오면 예. 훨씬 작업이 늦어져서 아~ 예,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예. 알고 나면 더 깊은 관심이 생기는 법. 신나게 터널을 달려봅니다. 알록달록하니 지루할 틈이 없어요. 해저 터널이 좀 독특해요. 저는 터널을 홍콩에서 구룡반도 갈 때 한번 통과해보고 좀 터널 처음이거든요. 우리나라 해저 터널이 이게 지금 제일 길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다섯 번째라고 그러잖아요. 와, 그런데 이 뭐 위에 그 조명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환상적인 바다 생물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뭐 그 장장 6km가 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름 추억으로 떠올리는 낭만의 섬 원산도가 이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는 지층에 놓였어요.